네, 안녕하세요. 중등 역사, 중학 역사 1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우와! 네, 여러분들 제가요 항상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이 에너지를 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는 최태성! 이러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름 있잖아, 그죠? 뭐 여러분 이름이 뭐 홍길동이야 그러면 제가 역사는 최태성 하면 여러분들은 또 저를 보면서 역사는 홍길동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기운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항상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뭔가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해야 뭔가 신나잖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출발 우리는 역사는 홍길동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길을 나누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자 말이지. 알았지?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역사를 이제 시작할 건데 한국사가 있겠고 세계사가 있겠고 근데 대부분은 뭐 한국사가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사 그다음에 세계사 공부할 텐데 일단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자 일단 교재 있지. 자 교재는 선생님이 여기 이제 만들어준 그 PPT 그거 옮겨놓고 그대로 또 이제 관련된 자료들 딱 잡아놓은 핸드북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책 요거 만들었거든. 딱 여기 가가지고 자 절대로 이렇게 구경하면 안 돼. 같이 하는 거야. 펜을 들고 눈으로는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 들으면서 자꾸 물어본다.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야기하고 멈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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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이러면 써나가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 뭐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뭐 별표시도 해가고 막 이러면서 그 책을 그 교재를 완전히 여러분들만의 교재로 만드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누구냐면 소개부터 안 했네. 선생님이 이게 고등학교 선배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고급 거기서 좀 유명해. 아 민망해. 좀 유명해.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선생님 아직 중학생들 지금 너희를 처음 만나는 거야. 첫째 자야. 아 진짜 반갑다 야. 반갑다 친구야. 에, 진짜 반가워.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인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오감을 다 동원을 해야 돼. 다 쓰고 보고 말하고 듣고 이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는 거야. 그냥 저기 저 한번 해보세요. 자 어디 괜찮네 강의를 괜찮네 이러면 절대 안 돼. 그냥 선생님 믿고 네, 선생님 믿고 선생님이 작년까지 저기 뭐냐 그 누적 수강생 수가 500만 명이 넘어. 어마어마하지? 그 사람들이 다 와 선생님 진짜 강의력 좋아. 그러니까 강의력 날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라고. 같이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입고 있는 옷 노란색 입고 와서 좀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다가 Do you know? 뭐 똥똥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독도 belongs to Korea 딱 이렇게 있습니다. 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네, 역사일도 그렇고 역사이고 색깔 버라이어티하다. 막 색깔이 막 변할 거다. 아 어떻게 이 옷이라도 좀 여러분들 좀 즐거움을 드리고자 제가 대량 구매, 네 대량 구매 색깔별로 구매해가지고 한번 좀 입고 나와볼 테니 그것도 한번 보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중학교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 느낀 게 뭐냐면 뭐야 왜 이렇게 양이 많어? 양이 굉장히 많어 양이. 이거 공부하면 그냥 고등학교도 해결되고 수학 능력 시험도 해결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도 통과하겠어. 대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거 공부 잘한 다음에 나중에 공무원 시험 뭐 나중에 또 모르잖아 공무원 준비할지. 그때도 도움이 되고 좋아 좋아 좋아.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고등학교 뭐 공무원 뭐 다 꿰뚫고 있으니까 그냥 날 따라오면 될 것 같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쭉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고등학교 그냥 대학교 과정까지 그냥 딱 끝. 그냥 끝 끝 끝.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여기 이제 또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코스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보면서 아예 중학교 때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도 따고 고급도 따고 한번 해보자고. 질풍노도의 시기라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한국사로 한번 달려가 보자고. 오케이?
자, 저와 함께하는 이 한국사 시간 준비되셨죠?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이 복습을 좀 한번 해 드릴 텐데 오늘 배운 게 없잖아.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OT를 좀 한번 이렇게 했고요. 아, 오늘 배울 내용들은 자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진짜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 정도면 아주 아주 충분해. 자 보겠습니다. 자 역사의 의미가 나왔는데 내가 좀 분필 좀 가져올게. 선생님 분필 재밌다? 자 선생님 분필은 이렇게 짜잔 네,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짜잔, 짜잔, 색깔 막 나오지 지금, 그지? 자, 지금 빨, 파, 노, 하얀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끼고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자, 역사의 의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다? 자, 이 역사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 사실 그 자체 객관적 의미야. 그냥 읽으면 돼.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면 돼. 이게 어떤 역사냐면은 바로 말 그대로 띠딩 별이 흔들려 어떤 말이 들었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짠! 사실로서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역사에 사실들이 있잖아. 사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너 몇 월 며칠 생일이야? 선생님은 7월 16일 생일. 그러니까 내가 7월 16일 날 태어났어. 이거는 사실이야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야. 여기 어떤 주관 역사가 해석이 들어갈 부분이 없잖아. 그냥 7월 16일 태어났으니까. 그치? 그냥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사실이잖아. 그건 팩트잖아. 팩트.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사실로서 역사.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 있다. 바로 이런 거.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요게 뭐냐면 이제 요건 이제 사실은 요게 좀 헷갈릴 거야. 기록으로서의 역사. 요게 뭐냐면 후세 역사가가 그 시대의 견해와 지식으로 자료를 해석하여 재구성. 즉 해석한 거야. 해석한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임진왜란이 쳐들어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선조가 급하게 개성, 평양 거쳐서 의주까지 피난을 가. 이건 사실이야, 기록이야. 사실이야, 이건 팩트야. 선조가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 이건 팩트야, 그냥 사실이야. 그런데 이 팩트에다가 선조가 개성을 통해서 평양을 통해서 의주까지 피난을 간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다. 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 그냥 피난을 갔어가 아니라 그 피난은 잘못된 거다 라고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런 게 바로 기록으로서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요런 게 바로 기록. 그러니까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기록으로서 역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은 7월 16일 날 태어났다? 사실로서 역사야. 선생님은 7월 16일 날 태어나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어. 되게 착해. 이러면 해석으로. 해석. 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당신과 내가 얼마나 만났다고. 선생님 괜찮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착하다 안 착하다라는 주관이 들어간 거잖아. 이러면 이제 기록으로서 역사가 된 거야. 일단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착하지 않습니다. 너무하다 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기록으로서 역사. 쉽지? 사실로서 역사는 반론이 안 돼. 7월 16일 날 최태성 선생님 태어났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지? 그런데 최태성 선생님은 착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론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기록으로서 역사. 선조가 피난을 갔어. 반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왕은 당연히 잡히면 안 되니까 피난을 가야 되죠.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반론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땐 기록으로서 역사.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반론,
반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론이 가능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는 여러분들 사실 그 자체를 외우는 거에 그치면 안 돼요. 역사의 본질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사람을 만나는 거야. 정말 너희들 오해하면 안 돼. 역사가 막 외워가지고 막 시험만 보는 그런 과목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게 지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는 거지. 근데 여긴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어쨌건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해됐죠? 이거 어렵지 않지. 사실로서의 역사는 반론이 안 돼. 사실이니까. 근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게 주관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반론이 가능해.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역사 연구 방법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 말들이 좀 어려운데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자, 어떤 시대냐면 이 시대를 우리는 짜잔 선사 시대라고 하는 거야. 선사. 그러니까 이 사자는 뭐냐면 역사할 때 사자거든. 이 선자는 앞선자야. 즉 역사의 앞에 있는 시대. 이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붓을 들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 장면이야,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역사라고 하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을 얘기하는 거야. 기록. 기록. 기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사 앞에 시대야. 즉 무슨 말이냐면 뭐가 없는 걸까? 즉 문자가 없는 시대. 이걸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사 자체가 역사라고 하는 그사 자체가 기록과 함께 출발하는 건데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는 시대니까 역사의 사자에다가 그 앞에 있는 시대, 앞선자. 선두주자 할때 선자. 그 선자를 써가지고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자와 기록이 없는 시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문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뭘로 봐야 될까? 그 당시의 유물이나 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줘. 사진을 먼저 주고 뭐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어느 시대야? 아 요거는 구석기야. 요거는 신석기야. 요 사진을 보고 이게 딱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 기록이 없으니까. 요게 이제 선사시대 기억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시대. 역사시대 말 그대로 이 사, 기록. 즉 따단 문자 기록이 있는 시기. 이런 시기는 유물과 유적뿐만 아니라 그 기록의 해석으로 연구하는 거지.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이해해야 돼. 그럼 조선시대 유물 중에서는 뭐 치국이, 오 좋아. 치국이 우리 볼수 있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치국이를 만들기까지의 과정 같은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기록도 보고 유물 유적도 보고 조선 왕조 실록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시대는 공부를 하는 것. 당연하겠지 뭐 있는 거 갖고 해야지 뭐 어차피 없는 걸왜 이렇게 찾아 있는 거 갖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런 이제 역사시대라고 하는 거고 사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료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 조선시대 공부에 치국이도 좀 한번 그 유물 자체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도 봐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기록 이런 것들 즉 과거 사람이 남긴 모든 흔적 역사의 료가 뭐냐면 재료거든. 역사 재료, 그걸 사료라고 하는 거지. 이 사료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거 알아? 조선시대는 왕이 모든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뭘 하는지 모든 걸다 기록을 해놨거든. 정말 대단한 게그 기록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사관이라 그래.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라는 뜻인데, 야, 정말 대박이야. 이 사관이 그 왕의 모든 걸다 적는데 그저 어느 왕이 그저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그 얼마나 창피해. 엑스 팔린다 그러잖아. 일국의 왕이 야, 난말 탄다. 야, 난말탄걸 보여줄게. 알았지? 야, 떨어진 거야. 얼마나 왕이 창피해. 그러니까 왕이 항상 그 옆에는 사관이 따라다니거든.
모든 걸 다 적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얘기한 거야. 사관한테 야, 너 이거 나 떨어진 거 적지 마 라고 얘기한 거야. 어땠을 것 같아? 그 사관이 적지 말라 왕이 이야기했다 라는 것까지 적어. 야, 무섭지? 아, 이게 조선시대 때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비 정신.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 적지 마. 그럼 요즘 어떨까? 정말. 요즘도 그런 선비, 그런 사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뭐, 그 실상은 잘 모르지만. 어쨌건, 대통령의 말이 옳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옳지 않으면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대통령이 늘 진리는 아니거든. 이 조선시대 대통령이 그랬다는 얘기야. 사관은 그걸 다 기록했어. 거기다 또 자기가 또 평, 사관이 이렇게 쓸 때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뭐뭐뭐 해가지고 왜 떨어졌는지 그런 그 자기 주관까지 써요. 그때 이제 기록으로 써 역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철저히 기록으로 역사에 거긴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 그 사관에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 그 왕들은 이 사관의 기록을 궁금한 거지. 그래서 저 세종 있잖아, 세종. 그 세종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야? 이방원이잖아. 태종 이방원이잖아. 태종 이방원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사관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전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세종이 야, 그 저 실록 좀 가져와봐. 태종 실록 좀 한번 보자. 아버지 실록 좀 보자.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라고 딱 가져오라. 우리의 세종이. 그 대단하신 그 세종이 딱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어땠을 것 같아? 그때 그 재상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전하! 그것은 아니 될 기여려옵니다. 만약 전하가 그 기록을 보신다면 그 기록을 쓰는 사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하의 행적을 정확히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세종대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종 어땠을까? 에이 진짜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러면. 그래서 결국 못 봐. 이게 진짜 조선시대는 되게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 기록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시하겠다. 네, 그런 나라 조선. 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다 사료예요. 그 사관들이 남겼던 다 기록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 일기는 쓰니? 그 일기도 쓰지. 만약에 올 한 해 뭐 중1, 중2, 중3 뭐 썼어. 그 쓴 다음에 그거를 비닐에다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을 해. 포장을 해가지고 저기 저 집에 있는 화단 또는 뭐 아파트에 있는 그 화단 있으면 한 10m 파. 파서 거기다 묻어봐. 나중에 그것도 사료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어느 중학생의 일기. 공부가 너무 괴롭다. 뭐 이런 내용을 딱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역사가들이 아, 이 당시에는 이 중학생들이 공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나 보군. 뭐 이런 것들을 또 기록을 하는 거거든. 또 역사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 다 사료가 되는 거야. 다 자료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선사시대, 역사시대 사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왜 공부할까? 역사 학습의 목적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역사 왜 공부할까? 뭐 여러분들은 역사 왜 공부해요 지금? 그렇지 뭐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지.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완벽히 제가 알려줄 거야. 하지만 제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는 사실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 몇 살이야 지금? How old are you? 네. 선생님은 지금 31살. 눈이 왜 동그래지지 지금? 네. 여러분들 그 14살, 15살, 16살 뭐 요런 나이. 요런 나이는 처음 살아보지. 그잖아. 그 나이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시간은 몰라. 그게 불안해. 불안하지?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될지, 또는 또 다른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모르잖아. 아무 생각이 없잖아. 굉장히 불안하다고. 역사를 왜 공부하냐고?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한 사람의 평생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선택했던 그 선택했던 순간들을 보면서 그 순간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들이 왔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한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좀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즉 역사를 배우는 궁극적 목적은 뭔지 알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너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 과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 그래, 우리 그 저기 뭐냐, 그 1,000원짜리 지폐 있는 그분 한번 볼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퇴계 이황이잖아. 왜? 퇴계 이황하면 어떤 이미지야?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퇴계 이황은 조선시대 때그 16세기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학의 대가야. 이 성리학 예법의 정말 대가야. 그 이황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황이 얘기하면 그냥 법이야. 뭐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이황은 과거 시험, 그러니까 대입수능이야. 대입수능 준비를 잘 못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지. 그 정도 공부 엄청난 분이면 막 엄청 수재일 것 같지? 그렇지 않아. 24살 때 대입수능을 시험을 봐. 그때 이제 그 조선시대 대입수능을 소과라고 하거든. 대입수능을 본다? 결과는? 똑 떨어져. 떨어져. 탈락! 불합격! 그래가지고 2년간, 그러니까 재수, 삼수를 한 거지. 그리고 사수 만에 27살 때 비로소 대입수능에 그때 합격해. 대입수능 합격은 끝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받을 거야. 공시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걸 이제 조선시대 대과라고 하는데 그 대과를 30대에 가서야 비로소 합격을 해. 30살이 넘어서야 공무원 되는 사람이 바로 이황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할 것 같지만 굉장히 뭐 그런 공부는 밝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제도에서 보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운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굽히지 않고 그것을 쭉 밀고 나갔던 사람. 공부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실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스킬이라는 게 있잖아. 그 시험 문제를 푸는 스킬. 퇴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스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냥 공부 그 자체가 즐거웠던 것이고 공부 그 자체의 본질을 알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공부한 거야. 그게 즐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입수능 떨어졌던 거야. 아, 왜 그렇잖아. 너도 한국사 좋아해? 너무 재밌어. 아, 나 최태원 선생님하고 한국사 공부 완전 기대가 돼. 너무 좋아. 그렇지만 꼭 시험을 봤을 때 올백을 받는다. 그건 아닐 수 있거든. 왜냐면 역사를 좋아한다는 것과 역사 시험 문제를 푼다는 건좀 별개일 수 있다고. 이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공부가 너무 재밌어. 하지만 그 공부를 갖고 시험을 보는 건 약한 거지. 시험을 못 봤으니까 이왕은 별거 아닌 사람인가? 아니라고. 대학자야. 조선이 엄청난 대학자라고. 점수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거란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왕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힘을 낼수 있잖아. 혹시 너희들이 점수가 좀안 나오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 퇴계 이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나간다면 혹시 점수가 좀안 나오더라도 너의 색깔, 너의 살아가는 모습들, 그 당당한 자신감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힘을 낼수 있는 거잖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을 만나라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서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뚜벅뚜벅 가라는 얘기지. 역사를 공부한 이유, 내가 얘기했어. 본질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건 최태원 선생님의 이야기고 교과서는 이렇게 나온 거야. 아이, 교과서가 이러니까 재미없지. 미안해. 나도 교과서 쓴다. 너희 학교 어떻게? 선생님 이름 있어? 한번 봐봐. 선생님 저 교과서 저 저자니까 한번 봐봐. 자, 미안해. 교과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자, 정체성 파악.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지역과 세계 형성 과정의 파악, 현재 우리의 이해.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있었구나. 세계 4대 문명 배울 거야. 세계 4대 문명 배울 때 우리나라도 고조선이 있었거든. 아, 그렇게 세계 4대 문명과 우리나라 고조선이 같이 움직이는 거였구나. 뭐 이런 거. 연결고리를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의 어떤 이해 이런 것도 배우고 교훈, 뭐 업적 계승과 발전, 과거 반성과 극복,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야. 그래서 사고력과 비판 얘기하면 과거 사람의 이해를 통해 현실 문제의 건강한 해석 가능. 선생님이 아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던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다. 그치? 어떤 현실 문제의 건강한 해석 가능.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야 그게 어떻게 행복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 뭐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이렇게 역사를 공부할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별을 한번, 그리고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한번 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어렵지 않지? 아, 그냥 선생님하고 오늘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 좀 내자고. 중학교 뭐 공부할 때 많이 힘들겠지만 선생님하고 이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 좀 이렇게 위로도 좀 해주고 싶고 역사의 사람을 좀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도 좀 해주고 싶고 그렇거든. 이 시간만큼은 좀 힐링할 수 있는 좀 편안하게 그냥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 진짜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역사 시작하는 거야. 자, 화이팅!